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구학사랑 하시는 모녀분을 모셨습니다. 이미정 어머님하고 이정현 양.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정현 양은 학교 소개 학년이랑 좀 해주실까요? 저는 서울 북성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정현이 국악을 좋아한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또 정연이 어님도 또 국악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보러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국악 접했던 것은 좀 됐나요? 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방침이 이제 사군자하고 가야금하고 이제 단소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이제 그 필수적인 항목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요. 예, 그때 좀 약간 배웠었는데, 뭐 제가 아주 못하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요거 시절 이후로 그 가야금은 가끔 다시 만졌습니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빌려서 한 거라 만지진 못하고요. 요새 정연이가 요새 여기 국사모에 와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저기 놀고 있는 가야금 몇번 만져봤습니다. 예. 추억의 가야금도 가끔 만져보시고 우리 정현 양이 보니까는 활동상을 보니까는 어디 벌써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대회 나갔던가요? 제10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단체 부문, 민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정현 양 그때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어떤 민요인지 생각나세요? 너영너영하고 군밤타령이요. 그 노래를 친구들이랑 같이 또 여럿이 같이 불러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정인 어머니 주변에 한턱 내란 말안 나오던가요?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그냥 문자하고 사진을 보내서요. 그랬어요. 박수를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 뭐, 언제 이거 배웠냐고, 소리 소문 없이, 주변에서 좀, 한턱 내라고 해서, 뭐, 아낌없이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정현 양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1학년 때도 벌써 우리 소리 좋아해서 1학년 때도 친구랑 같이 민요도 부르고 장구 쳤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1학년 때뭘 했었어요? 아리랑 그리고 그때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그런 적도 어디서 배웠나요, 했었어요. 그건요? 그건 학교에서 1학년 때도 국악이 있어서 그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한번 배우게 됐어요. 그래요. 정현 어머니, 그러니까 국악 배우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지금 있어서 꾸준히 배우고 있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정현이가 국악 맛을 좀 들였다는 얘기군요. 이 민요 쪽에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런 건 어떤 계기로? 그 국사모 원장님으로 있는 진교두 원장님하고 어떻게 저희 정연이 아빠하고 좀 어떻게 친분이 있으셔서 아현동에 저희 집이 북아현동이니까요. 아현동에 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이 정연이가 좀 국악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계기로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현이가 이제 국악 취미를 좀 갖게 됐는데 평소 정현이가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도는 어떻던가요?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던가요? 정연이 아주 어릴 때부터요, 한복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갈때 이제 뭐 한복을 좀 챙겨가서 외국인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음식도 서양 음식보다는 이제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 시간에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고기나 뭐 돈가스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연이는 이제 나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랑 또 우리나라 옷, 또 우리 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이가 얘기 한번 해보죠. 한복에 어떤 매력이 그렇게 끌리던가요? 한복이 이렇게 색동이 있잖아요. 색동 예뻐서 그런 것 그 색동 때문에 우선은 끌리고요. 같아요. 우리나라 옷이기 때문에, 전통 옷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정현이가 아마 독서하고 그럴 때도 우리 것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졌나 보네요. 그리고 음식까지도 그러면 우리 음식들이 좀 좋던가요? 그 서양 음식보다도? 네, 서양 음식이 좀뭐 돈가스나 이런 걸 먹어봤는데 살짝 느끼해서 살짝 느끼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 어머님 얘기가 나물류를 좋아한다는데 요즘 나물류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친구들은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을걸요? 근데 나물이. 저보고 애들이 나물 좀더 먹지 않겠냐고 걔네들 싫어하니까 그래서 넌좀 특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우리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관심과 나름의 그 생각이 뚜렷하네요. 아무래도 이건 집안 가정교육 문제나 환경의 문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현이 어머님께 한번 궁금한 게, 어머님 하시는 일은요? 아, 예. 저 대학에서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나요. 그 식품영양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아, 그러면은 그 역시나 식품 쪽그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두루 아울러서 이렇게 하실 텐데, 주로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 쪽도 많이 하시는지요? 예, 저 주로 이제 하는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되면 뭐 한국 요리도 하고 서양 요리도 하지만 이제 궁중 음식, 그다음에 이제 전통 음식 이런 거좀 실습을 요새 좀 많이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품영양학과에서도 옛날에는 이론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좀 많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그런 쪽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 예, 궁중 음식, 그다음에 향토 음식, 전통 음식, 그다음에 이제 떡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후식료 개발 이런 거좀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 특히 우리 전통 음식을 더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또 지도하고 계시는 임희정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 우리 것, 우리 음식 자랑스럽게 한번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장점이나 지구촌에 우리 음식 자랑할 수 있다든가 한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땅에서 이제 그 산출된 식품 재료를 가지고 예, 우리나라 음식은 좀 가장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의 정반대인 이제 슬로우 만드는 과정이나 또 우리 몸에서 또 이용되는 뭐 이런 그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예, 우리 몸을 좀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가장 훌륭한 음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야, 아무래도 어머님의 이런 영향이 또 가정 분위기, 또 환경에 우리 이정현 양도 절로절로 이렇게 배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 양도 한복 좋아하고 민요를 사랑하고 꽹과리 장구를 또 친다는데 지난번 그 대회에 나갔을 때 정현 양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혹시 아니면은 정현 양이 평소에 흥얼흥얼 잘 즐겨 부르는 노래 혹시 있어요? 잠깐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장기 타령이요. 장기 타령을요? 예, 장기 타령을 우리 이정현 양 소리 잠깐 한번 여기서 잠깐만 한번 해주세요. 날아든다 떠든다 오호로 날아든다 범녀는 감고도 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으로 날아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예, 알만합니다. 아하, 이 정도 배웠군요. 장기 타령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국문두풀이도 생각나세요? 국문두풀이도 배웠다면서요. 너영 나영 또 울산 아가씨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지금 현재 몇곡 정도? 거의 다섯 곡 다섯 곡 정도는. 예, 아, 벌써 두둑하네요. 예, 이렇게 우리 것 좋아하고 우리 소리 좋아하고 우리 음식과 우리 옷 좋아하는 이정현 양 만나서 이런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가슴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우리 것도 가까이 하고 지내면서 그런 모습들 옆에서 보면서 뭔가 조금 정서적으로 어때요? 지금 정현이는 어때요? 학원 얘기부터 한번 궁금해요.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하고 놀이방도 이제 뭐 어린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다른 어머니들은 이제 어머니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보내고 싶은 학원이나 뭐 유치원, 놀이방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어린아이지만 한번 물어봤거든요.
유치원 놀이방 가겠냐 했더니 아, 안 가겠다. 차라리 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집에서 마음껏 하겠다. 그게 정현이 몇 살 때 얘기예요? 그게 뭐 한 3살, 4살 때 그 얘기죠. 예. 그 잠깐만요. 기억이 혹시 정현이 나나요? 유치원 그 놀이방 안 가겠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 그런 생각이 나나요?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거기를 안 다니고 그럼 정현이는 거기를 안 다니고 어떤 거 대체 학습을? 예, 정현이 뭐 그 외할머니가 이제 지금은 예. 돌아가셨지만 예. 예, 외할머니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라 아... 예, 뭐 알파벳 정도 이제 지금은 다 까먹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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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이제 알파벳 뭐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좀 책이 좀 많아서요. 예, 예, 예. 마음껏 좀 책 좀 보라고 하고 일단은 무조건 제가 수업 없는 날은 그 요새 이렇게 배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아이 없는 띠. 네. 거기다 이렇게 메고서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이렇게 와. 많이 항상 아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네. 이제 많이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뭐 차에 태우거나 그리고 이제 또 종교가 불교니까 뭐 절에 이제 가끔 네네. 데려가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공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성적이 더 많이 떨어져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당분간 보낼 생각은 없고. 이제 여기 요 국악 민요 요것도 네. 이제 배우겠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반 어떤 절친이라고 하죠. 진짜 친한 친구들은 뭐 8개를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다닌다고 하는데 예, 누구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연이에게 이제 자율권을 주지만 예, 자기 스스로 네. 이제 알아서 좀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기 네.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정현이가 그냥 못해도 네. 뭐 못한 대로 뭐 또 잘하면 또 아낌없이 칭찬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정현이가 서서히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한테 뭐 저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를 좀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공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만 예, 도움만 좀 줄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정현 양 어머님 예, 예,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 강의하고 계신 임희정 선생님 말씀은 우리 학원 그리고 어린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또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현양 같은 경우는 정현양은 어때요? 친구들이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 애들이 네.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네. 학원에 끌려다니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막 끌려다녔다면 살짝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주로 학원 가지 않는 시간에 우리 이정현양은 그래도 여기 국사만 나와서 민요 배우고 있는 것이 학원이라면 학원 딱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이정현 양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하나요? 네. 선택해서 해요. 자기 계획표가 있습니까? 주간 단위로. 계획표는 없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스스로 찾아서 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한다는 이런 자세가 아, 우리 이정현 양 3학년인데 벌써 이런 자세를 갖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네요. 예, 앞으로도 우리 정현 양 좀 국악에 대해서 예, 이런 관심을 꾸준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님 생각 어떠신지요? 뭐 정현이가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예,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요거 시절까지 정현이가 요청하지 않으면 학원은 안 보내실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저야 뭐 여러 가지 좋죠. 예, 일단 금전적으로 굉장히 도움되고요. 근데 정현이가 뭐 아주 좀 절벽에서 떨어지면 아마 본인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일단 저는요, 뭐 이걸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학교에서 우리 국악이라든가 이제 우리 것을 살리는데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교장 선생님이야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방과후라든가 이럴 때 이제 거의 뭐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학원에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좀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예,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민요를 좋아하는 우리 임희정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정현 양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현 양 앞으로도 민요 꾸준히 좋아해주고 예, 친구 삼아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여고 시절 때도 역시나 예, 그렇게 믿을게요. 예, 예, 다른 기회에 또 우리가 즐거운 얘기 예, 또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임희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장 감사합니다. 예, 예. 날아든다 떠든다 우후로 날아든다 범녀는 간곳 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으로 날아들고 한산사 찬바람에 객선이 두둥둥 해와 나라 지와자에